오늘 시장에서는 역시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 하원에 출석해서 여기에서도 역시 다시 한번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환호를 했고 뉴욕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했고 매그니피센트 7, 이 빅테크 종목들이 일제히 동시에 상승세를 보이면서 여름에 서머 랠리를 미국에선 기대한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과연 우리 시장도 오늘 이런 훈풍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자세하게 시장 출발 준비해보면서 오늘 시장도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켓 스탠바이는 벤저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석 소장과 함께 장 출발 준비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장 시작 전에 살펴봐야 될 개장 전 탑3 세 가지를 봐야 되겠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요즘에 그 대형 제약사에서 유한 양행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중견 제약사에서 삼천대행제약이 불을 뿜으면서 코스닥 시총 5위의 자리까지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한양행과 함께 우리나라 R&D의 비중을 많이 두면서 이끌었던 한미약품만 소외가 되어 있었는데 한미약품도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근데 한미약품이 지금 약간 영화 같은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 진짜로 영화 같은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약간 배역을 섭외한 듯이, 왜냐하면 한미약품 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되었다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일단락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 신동국 한양정밀기계 회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갑자기 한미약품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양정밀기계는 정밀기계 업종이 왜 여기 등장하지? 의아해할 텐데 이분이 한양정밀 회장뿐만 아니라 한미사이언스 개인 최대 주주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한미그룹 창업주 고 임성기 회장의 고교 후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등장한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형제 측이죠. 임종윤, 임종훈 형제 측의 손을 들었다가 그래서 모녀의 이사회 장악이 무산되었었잖아요. 그래서 형제의 승으로 끝나는지 알았더니 갑자기 이번에는 모녀 쪽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은 모녀 쪽으로 가자 형제가 놀라가지고 아니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다시 손을 또 잡았어요. 살짝 잡는 척했어요. 양손을 잡은 거죠. 이분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되게 애매모호해졌거든요. 일단은 송영숙 전 한미그룹 회장이 그러니까 부인이죠. 그 임성기 회장의 부인께서 일단 정영 일선에서 물러난다곤 했는데 약간 형식적인 감이 없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임종윤 종훈 형제 그리고 아까 송영숙 전 한미그룹 그 부인과 딸 모녀 그리고 중간에 있는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이렇게 해가지고. 네. 마치 무슨 어벤져스 공동 경영으로 마무리되는. 이게 좀, 왜냐면은 한, 지난달까지만 해도 굉장히 싸우는 형국이었는데, 같이 경영을 한다는 게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의결권 공동 행사 약정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미약품이 굉장히 시끄러운 곳에서 뭔가 정리되는 느낌이 오니까 주가가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유한양행을 갔는데, 그러면 당연히 순환매상 한미약품이 유한양행하고 짝꿍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형국이거든요. 이게 비슷합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R&D를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네. 그리고 FDA 허가받기 직전에 그런 그 약품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한미약품의 어떤 추세가 유한약품의 기세를 이어받아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는 여름 수혜주입니다. 뭐 이거는 아주 뭐 그 시장에서 영향력이 크거나 비중이 크진 않는데 지금 예를 들어 파세코나 신일전자, SPG 이런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SPG가 급등한 데는 여름 수혜주 말고 딴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해서 왜냐면 SPG가 양쪽에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SPG 얘기 나왔으니까 SPG 먼저 하죠. SPG는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뉴로메카, 그리고 삼성전자와의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커넥션, 그 이후에 왜 SPG가 급등을 했냐면,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로봇이 활동을 할 때,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고 방향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속기가 필요한데, SPG, SBB테크, 이런 애들이 감속기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SPG가 그 소식 때문에 급등한 것도 있고, 원래 기본적으로 캐시카우는 모터를 만듭니다. 선풍기, 에어컨 이런 데 들어가는 모터 네. 아니면 지금 최근에
우리가 장마철이 오기 바로 직전에는 엄청난 무더위였거든요. 지금 사실 지방 쪽에는 아주 심각한 사망사고까지 일어났습니다. 서울은 비가 안 오고 무덥기만 했는데 고온 다습이 되었죠. 그럼 이제 음식물이 금방 상합니다. 주부님들 굉장히 힘들 거예요. 초파리 들끓고. 그래서 지금 음식물 분쇄기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음식물 분쇄기에 들어가는 모터, 선풍기의 모터, 에어컨의 모터, 그리고 고온다습해서 빨래가 잘 안 마르니까 제습기까지. 네. 이런 쪽에서 여름가전에 관련된 그 어떤 모멘텀들이 발생되고 있고요. 파세코 신일전자는 그걸 직접 팝니다. 서큘레이터, 선풍기, 에어컨, 창문형 에어컨, 그다음에 이런 그 냉방 가전들을 팔기 때문에 SPG랑 파세코 신일전자 이런 것들이 여름 수혜주로 엮여있다. 그리고 SPG는 로봇 모멘텀까지 같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